Thank you.
Thank you.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법정에서 1조 원대의 사회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환원을 처음 약속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1조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기부하기로 한 글로비스의 주가가 떨어지고 1심에서 실형까지 받자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회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화는 진행 상황을 묻자 정 회장은 기금 출연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앞으로 7년 동안 1,200억 원씩 모두 8,400억 원을 출연해 전국 12곳에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자금도 부담하겠다고 밝혀 출연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올 하반기에 구성될 사회공헌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이번 정 회장의 발표는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회환원 문제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시행이 많은 분들이 모아서 모든 것을 지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989년을 지중해 몰타에 마시아 슈로크만에 정박한 옛 소련의 여객선 막심 고립수호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이틀 동안의 회담이 끝난 뒤 사상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는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며 냉전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군사 대결과 이념 대립 등 냉전 시대의 상황을 거부하자고 밝힌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 전 세계 언론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면서 미소 정상의 몰타 선언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국정 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 안에 기자실을 두는 것은 해당 기관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청사 안에 매점이나 약국을 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단순 보고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중도개혁 통합신당과 민주당도 관련 입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법수단이든 동원해서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취재활동 지원과 출입제한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취재제한 조치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보복폭행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견제와 감시의 원칙에 입각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 차원의 보완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국정 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 홍보처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취재 공간과 취재원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Thank you.
Sorry.